오늘 뭐 하시는지 아시죠? 아니요, 몰라요. 아, 모르시고요? 네. 네. 이거, 이거를. 열어본대요? 네, 이게 이번에 2023년 시즌 포토북이거든요. 한번 언박싱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엽서카드거든요. 네. 그래서 뜯으면 돼요? 네. 화면도 좀 보여주시면 좋죠. 사진. 여기 이 깍두기 보이지 않아요? 네, 저 보여주세요. 찍고 있어요. 구도 알고 있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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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역시 우리 수지 형. 멋있다. 탐나는데. 합성해주면 좋겠다, 내 사진을. 제 것도 제가 더 따라하고 있네요. 아. 내 건데요. 원래 아, 서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포효하는 거 진짜 멋있었어. 네. 나오나 안 나오나 봤는데 딱 나오더라고. 할 것 같아서 자꾸.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 본인 제외. 본인 제외? 네. 아, 내 원픽은? 네. 오, 바로 나오네요. 아. 진짜 멋있다. 내 원픽. 이 덩치와 이 로진이 흩날리는 이 분위기와 그리고 뒷배경이 흑백인 이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습니다. 길거리 도망가야겠다. 도망가야겠는데. 비슷한데 좀 약간 느낌 많이 다른데. 멋있다. 네, 충분히 멋있어요. 아니, 늦었어요. 이번 스캔 영상을, 아니 사진을 사진. 담은 거거든요. 그리고 일러스트까지 있는데 이번 일러스트 보셨어요? 네. 아, 어떤 것 같아요? 저 이거 네. 비하인드가 또 있는데요. 네네. 경기 끝나고 벌칙을 하러 가는데 그때 폰고 받았으니까 내와서 글러브를 낀 거죠. 근데 하필 또 그때 찍어서 이 글러브가 좀 아쉽네요. 아. 유니폼도 없어가지고 지금 전대 지금 충현이 형 돼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저는 당연히 이제 새로운 시즌이니까 다시 새로 줄 줄 알고 그 가방을 시즌 전에 이제 캠프 하기 전날 주는데 받고 당연히 있겠지 하고 짐을 싸서 일본으로 갔어요. 네, 연습하려고 이제 가방을 이제 하는데 유니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따로 이제 박스에 빼서 왔나 보다 하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유니폼 입고 하루 연습하고 저는 저기 디프팅 캠프로 갔습니다. 이번 스캠 어떠셨어요? 아, 저는 2주 하고 도망갔잖아요. 네, 네. 형들이 너무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WBC 가는 것보다 이제 그 캠프 벗어나는 굉장히 들으시면 안 돼.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원래 캠프 시작하고 2주가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2주는 하고 갔으니까 현준이 빨리 와야 되는데. 통화해 보셨나요 혹시? 오늘 연락 왔더라고요. 생일 축하한다고. 우리 지찬은 연락도 없고. 아, 지찬 선수는 그 오늘 같이 있었는데 한마디 나왔나요? 아니 말로는 하죠. 12시 땡하자마자 원래 연락 와야 돼 지찬이. 맛있는 거 사줘도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떠났다. 사진 어떤 것 같아요? 제 일러스트가 살짝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작년 거에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럼 누구 일러스트가 제일 마음에 드나요? 귀엽다, 귀여워. 내 원픽이에요. 그리고 이제 밑에 제일 밑에 사인지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다가 태인 선수 엽서를 붙여주셔야 돼요. 거든요. 네. 그걸 이걸 떼야 돼요? 네. 이걸 네. 그리고 밑에 이제 사인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올해 포토북 나왔는데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선수들한테 사인을 받을 때는 이렇게 스티커로 사진을 붙인 다음에 이렇게 밑에 사인을 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구성품으로 여기 사진 네, 엽서도 있는데 여기 앞에나 아니면 여기 뒤에 이렇게 사인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생일이시잖아요. 네. 아, 왜 그래요?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진짜.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태인 선수 생일 축하합니다.